네, 1번 라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받았어요. 네. 근데 와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림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. 네, 제가 그거를 한 25분 그리다가 사실 그 그림에 커플을 그려 넣으려다가 네. 이제 너무 동산을 먼저 완성을 시켜놓고 나서 색을 칠하고 하려니까 인물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물을 그리다 실패한 곳에 나무 두 그루를 더 심었더니 5만이 됐고요. 아하. 그래서 25분이 지났을 때 마지막 5분에 급하게. 갑자기 아트나무를 만들자. 그 여기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여기 하트로 갔네요. 혹시 라비 지금 연애해요? 연애해요? 아니요. 안 해요? 확실해. 야야야야 너무 빨리 나왔어 다리. 거짓말하지 마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아 선생님 선생님. 네. 만약 연애를 끝나면이라고 가정하고 네. 나비는 연애를 안 합니다. 아니 나비는 연애를 절대 안 합니다. 여기에 남자랑 여자가 원래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갑자기 막 그걸 덮더라고요. 잘리려고 한 거죠. 네. 그렇죠. 비밀연애. 여자로서 거짓말하면 안 돼. 어쨌거나 이 나무는 무의식적 자기 상을 얘기해요. 나를 얘기한다. 자기 상이라고 했을 때 라비시 나무는 엄청 크잖아. 훌륭한데? 풍성하고.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수관을 하트를 그렸잖아요. 네.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.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약간 우리가 그 관종이라고 하나요? 어. 아, 날 봐줘라, 사랑해줘라. 네, 이 나무가 지금 중심에서 나, 라비. 나 몰라? 나 라비잖아. 특히나 이 빨간 색깔하고 오렌지색을 막 섞어서 그리셨는데 레드는 강력한 파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힘있게 실천하고 싶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많은가 봐. 대표로 해서 네. 오렌지랑 막 옐로우 같은 걸 같이 막 넣어주셨거든요.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사람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좀 잘 보이고 맞아. 싶고 조금 있어요. 맞아. 인스타에 맨날 멋있는 사진만 맞아 맞아. 맞아. 멋있기도 하죠. 힘이나 파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. 야.